전화 왜 하세요? 그만해요, 전화. 뭐 CC로 마음을 달래야지. 오징어입니다. 누군가 이제 좀 매운 게 먹고 싶어요. 여러분, 저한테 전화하거나 메시지 보내거나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안 읽을 거고, 어차피 다 차단할 거고,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나 저나 피곤할 뿐이에요. 왜냐면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전화를 못 받았거나 답장을 드리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네.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으시면은, 내 고향 같은 곳 나고야 어땠나요? 해찬이는 치마 부시 7번이나 먹었다고 했는데, 저는 나고야 때 와규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와규 한번 먹었어요. 연어알은 못 먹겠다. 나고야에서 먹었던 와규가 너무 맛있었고, 나고야에서 사실 격리 중이었었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레고랜드 앞에는 갔다 왔어요. 근데 연습실이 바로 옆에 있었어가지고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곳이라 쉽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샀는지 스포해달라고요? 약간 이곳 일본에서만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했던 것 같아요. 니형 타노시? 하이, 니형 타노시 데스. 럽디얼이 1,000만 뷰가 됐나요? 와. 우와, 대박.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럽디어리. I think I'm falling in you, the prince story. 내가 뭐랬는지 도망 나버릴 정도로. You're my
시럽인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치즈버거인데, 치즈버거에 머스타드랑 케첩 안 뿌리고 먹는 거겠죠? 그쵸? 그냥 이렇게 먹는 거겠지? 아, 이걸 먼저 먹었어야 됐나? 저 진짜 많이 먹는다니까요? 제가 여기에 또 뭐 시켰냐면은 간식으로 먹을 푸딩이랑 크림 브릴레도 샀어요. 아, 근데 뭔가 여기 곳이 일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여름이 진짜 다가온 것 같아요. 여름이 진짜 다가온 것 같아요. 진짜 여름이에요. 더워, 더워.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찬이랑 게임 많이 했냐고요? 저랑 찬이랑 찬이랑 진짜 많이 했죠. 진짜 거의 하루 종일 했죠. 근데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을걸요. 아, 배부른데? 큰일 났다. 아, 이것들은 나중에 먹을 거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지금 안 먹을 것 같아서 비주얼만 보여드릴게요. 푸딩이 있길래 푸딩 그리고 크림 브릴레. 있습니다. 근데 아마 언냐 좀더 여기 두다가 씻고 배고프면 다시 먹을 것 같아요. 아이스테루 아이 포크모 아이스테루 원보니. 아, 너무 배부르다. 비욘드 라이브를 보시는 분들도 이번에 제가 얼핏 듣기로 카메라가 50대래요 여러분. 원래는 30몇 대인데 저는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내일을 위해서
씻고 일찍 자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6시 일어나가지고 너무 좀 뭔가 비몽사몽한데. 넘어가. 이때 까뜰라떼.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